그래서 지난주에 또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갔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에 함축돼서 하나로 표현되어진 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무엇을 맺어요? 포도 열매를 맺어요. 그럼 포도 열매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포도주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포도주, 구약 에서 포도주가 중요하게 의미를 감당하고 있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제가 바로 이 포도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제는 참 포도나무의 포도주여야지만 드려질 수 있어요. 들포도에서 맺어진 걸로는 절대로 포도주를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 포도로 만들어진 참 포도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 포도 나무의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냐면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주신 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구약에서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걸로 되어지냐면 바로 전제, 포도주의 제사를 드린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전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전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포도나무라는 표현으로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포도나무는 그러니까 포도주가 생명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생명나무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겠죠. 생명나무를 의미한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주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 거 제가 잠깐 다시 리뷰를 해서 못 들으신 분들, 이 포도나무라는 표현은 바로 생명나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가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바로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첫사람 아담, 첫아담. 첫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 반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첫사람 아담이 지음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단어로 또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시다. 다시 말하면 영을 가진 존재인데 산령이다. 이 산령은 하나님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령이 된지라. 산은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무엇을 받았을 때 산령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 산령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 그들은 산령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군가 합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 첫사람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지음받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성경구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얻어서 아담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얘기는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이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서 그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이 산령을 가진 이 아담이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었거든요. 죄인. 이 죄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자.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를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어요. 산령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뭐라 그래요? 이 죄인을 다른 말로 죽은 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은 자는 육체의 생명을 죽은 자가 아니라 영이 죽은 자, 비오스, 조에는 이건 똑같이 영어로는 life, 한국말로는 생명으로 표현되죠. 하지만 비오스와 조에의 차이는 뭐냐면 이 비오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을 말해. 육이 가진 생명, 이 조에는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 육이 가진 생명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 산령이 되었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조에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에덴에서 지음을 받았지만 그가 죄인이 되면서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없어지고 바로 육의 생명은 가졌지만 비오스는 가졌지만 영의 생명인 조에는 없어진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런 자를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가 되어진 아담을 산 자가 되게 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몇 가지 일이 있어야 돼요? 죄인을 위해서는 첫째,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이 죄사함을 입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그들에게 들어와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지만 다시 산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지만 제일 처음에 되어진 이 첫사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이 말은 뭐예요? 육체가 있는 영적인 분이시다.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란 마지막 아담이로 오셨다. 이 말은 아담이 뭐예요? 육 플러스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육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담인데 예수님은 그 자체가 살려주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시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아담이다. 근데 이 아담으로 온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바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다른 말로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인자다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는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돼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반드시 사망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것은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많이 찾아봤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으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피 흘림이 사함을 주고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 이유는 이 피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신 그 생명을 이 피 흘림으로써 우리에게 대신 지불함으로써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시는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접붙임 받은 생명나무가 되어질 때 바로 이 생명을 갖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처음에 딱 예수 영접하면서 그 생명이 훅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을 뭐 우리가 무슨 말을 표현해요? 거듭났다. 그런데 이 거듭남을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물세례, 성령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세례가 무슨 말이고 도대체 성령세례는 뭘 말하는가?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누가 물어보면은 딱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 거듭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이 생명이 충만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한 이 생명나무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 포도나무로 비유해가지고 우리가 그림으로 잠깐 살펴봅니다. 거듭남과 우리가 자라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무를 그려서 이것이 첫사람 아담의 나무요.
이것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마다 인류의 자손들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나와서 이 가지가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나무가 왕성하게 커진 것 같이 인류가 아담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온 인류에 충만케 되어졌어요. 아무리 충만해서 세상에 정말 편만하게 다 있다지라 이들은 모두가 우리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다 죽은 자예요. 왜?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들이 받아먹는 것들은 전부 세상에서 온 것이요. 또 죄에서부터 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의 속성을 따라서 가져서 먹은 것들은 죄의 열매만 맺는 자들이 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생명나무로 오셨어요. 이거를 포도나무라고 말한 것입니다. 포도나무. 근데 이 포도나무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마실 수 있게끔 주는데 이 생명이 어디에 속하냐. 죄악된 것들이 세상에 있는데 이 생명은 바로 천국 하나님의 지배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어지신 시작은 바로 십자가예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첫째 죄사함을 주셨어요. 두 번째 그 죄사함을 주셨지만 온 인류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자를 위해서 주셨어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 속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still 이 나무에 속해 있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져 나와서 여기에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끊어서 나와서 접붙임을 받고 또 끊어서 나와서 접붙임을 받고 여기서 끊어지고 여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렇게 전부 받아질 때 이들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신 것은 가지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한 얘기예요. 가지만 되어진 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 무엇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생명을 받아 먹고 생명의 실과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자 농부가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이 포도나무에서 원하는 포도 열매라는 거예요. 이 포도 열매가 뭘 만들어내니까 포도주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포도 열매는 바로 이 생명의 진액을 받아 먹을 때 그들이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가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가 되어졌다라는 이 포도나무의 역할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참 포도주를 얻기 위하여 포도나무를 심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에서 잠깐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이요 참 포도나무는 유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광명을 버리셨더니 도리어 포악이 되고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포도원이다 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밭으로 삼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밭으로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지기를 바라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걸 다른 말로 이사야서 5장 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스라엘을 그들이 죄인으로서 세상에서 버려진 자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으로서 있었지만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만드셔요.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 드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뭐를 제거했다 그랬어요? 돌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일곱 족속들을 제거하고 그들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 섬기는가 보고자 하였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다 망대를 세웠다. 이 망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파수대. 이 파수대는 뭐야? 적군이 들어오면은 적군이 오는 걸 알리는 거고 그 포도원에 포도 그걸 따가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데 망대를 세웠다는 건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야.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끝내는 우상을 섬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들포도주를 들포도를 맺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극상품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을 붓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했는데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맺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건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미뇨.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김으로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뭐 하여튼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결국은 그들이 이방 나무에 가지가 되어져서 이방 열매 그거를 여기서는 들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거를 비교해서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나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그렇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땅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게 심고 교회에 심었는데 교회 안에 내 안에 뭐가 들어왔던 거야? 세상 것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방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으로만 들어왔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을 먹고 여전히 육체의 속성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들을 우상을 섬기고 자기 탐욕을 따라서 하고 자기 육체를 따라서 하고 그런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 욕심이 잉태되어서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 즉 사망을 낳는 역사가 이 믿는 자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유는 무엇을 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길 원한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길 원한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육체의 욕심과 탐욕과 이런 우상숭배 이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드러나서 들포조를 맺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에게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니 그런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에게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가 정말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되었다면 분명히 여기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이 첫사람 아담에서 잘라져 나와서 생명나무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면 예수 생명을 먹었는 자가 되어지는 이게 믿는 자예요. 아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나무가 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고린도전서 12장의 한 몸.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라. 자,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는 가지예요. 각 지체라. 그래서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고 직분을 각각 다르게 주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협력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 한 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한 몸이 바로 뭐예요? 첫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 극상품 포도나무 가지에 너희가 접붙임을 받게 했으면 그 참 하나님의 농부가 되시는 그 아버지가 원하는 포도 열매를 그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보겠어요. 여기에 포도나무가 맺는 포도주가 이제 두 종류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 아시죠? 식전에 식후에 이와 같이 이거는 성찬식 하신 장면을 기록한 것이고 오늘날에도 성찬식 할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목사님들이 봉독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집도하십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잔을 나눈다 할 때 이 잔의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상징하죠. 예수님이 이것은 내 피로, 내 살이요, 내 피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요한복음 55절의 말씀이에요. 왜 참된 양식이고 왜 참된 음료라고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 생명의 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연합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피,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하라. 오늘날에는 이 성찬식을 무슨 절기 때 또는 뭐 한 달의 첫 주 때 뭐 이런 식으로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모일 때마다 이거를 성찬식을 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서로 교제를 해요. 이 교제가 주는 의미를 말씀하니까 이 교제가 무슨 교제를 하냐? 세상의 말을 하는 교제? 또는 세상에 흥미있는 관심거리 아니면 세상의 뉴스가 오늘날 말하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피를 나누어 가진 형제 자매라는 것, 이 생명의 떡을 나눠 먹는 한 몸이라는 것, 그것을 너희가 모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건 성경 공부여니까 그거하고 관계없지? 아니요. 성경 공부도 우리가 지금 이거 지금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뭘 듣고 있어요? 아, 내가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구나. 아, 이 생명 포도나무에 내가 하나의 가지구나. 하지만 너도 가지지만 우리는 결국은 한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구나. 이거를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거,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찬식은 열심히들 하시면서 정작 그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성찬식하고 내려가, 심각하게 성찬식하고 내려가서 신교실에서 다투고 분쟁해요. 그리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너무나 자들 똑똑하셔서.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첫사람 아담에게서 온 죄인의 똑똑함인 거예요. 죄인의 똑똑함은 세상에서 얻어진 지식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도 없고 그것으로 맺은 열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것들을 배웠고 책도 읽고 뭐 공부도 했고 그래서 얻어진 지식들은 아무리 열매를 맺어도 바로 이 첫사람 아담의 열매일 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열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갖고 들어와서는 이 세상 열매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들포도를 가지고 맺는 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오직 참 순전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건 예수 생명만 나타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실 때 어떻게 마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려서요. 내가 그 피를 어떻게 마실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만 마실 수 있어요. 이 첫사람 아담이 죽어야지 마지막 아담에게 연합이 되어져서 그 피를 마실 수 있는 거지 첫사람 아담의 속성이 죽지 않고 절대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가는 사이에는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반드시 육의 속성을 계속 죽이고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먹는 자로서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참포도나무에 접붙임받은 가지가 될 수 있다. 로마서 11장에 그 유대인들을 잘라버린 것을 원가지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원가지를 잘라버렸는데 그렇죠. 원가지인 유대인들은 먼저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먼저 그들에게 포도나무 열매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잘라버렸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들은 나중에 된 자인데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는, 농부가 원하는 포도를 맺지 않을 때는 똑같이 너희들도 잘라져서 불에 살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포도주는 바로 십자가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좋은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바로 그 생명, 그것이 나에게서 나타날 때 내가 그 생명을 먹은 자요, 내가 바로 그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자요, 다른 영혼에게도 그 피를 마시게 해서 살릴 수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 설교에서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란 단어가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은혜에 참여하는 자는 육적인 네가 알고 있는 지식, 네가 그동안 배웠던 거, 그것이 세상 게 아니라 신학교 가서 배운 거, 아니면 교리적으로 배운 거, 어떤 책을 통해서 배운 거, 그걸 가지고 악유하고 그거 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만 우리가 좋은 포도주를, 십자가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고, 그럴 때에만 그 안에서, 이 무리 가운데서 성령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생명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타나시겠어요? 각자 당신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어떤 노하우가 나타난다면 여기서 나타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안 나타나요. 각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는 그냥 딱 봉해버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을 서로 나눌 때는 성령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생명이 역사를 해서 서로 살리고 세우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주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친교예요. 이것이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받으시는 건 좋은 포도주입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 찬송을 들릴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감화, 감동된 신령들이 부르는 찬송, 그럴 때에는 그것이 포도주가 되어져. 뭐가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타나는 찬송이 되어져.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을 때에만 산재물이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 생명이었다면 나는 죽은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가지고 드린 예배,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드린 예배, 그것을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쁜 포도주는 무엇이냐? 자, 신명기 32장 3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질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고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사요 독사의 악덕이라. 아멘.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의 소산이다. 자, 이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 잘 아시죠? 롯이 그곳에서 있다가 롯과 그의 가족만 건져내고 불살라진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맺어진 그 소산은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 그러니까 쓰다는 거예요. 아주 쓴 포도. 그래서 그 송이가, 포도송이가 쓰다는 거예요. 이 쓰다라는 거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첫 번째 만난 물이 쓴물이었어요. 자, 이 쓴물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영접하고 회개할 때 뭐 때문에 회개하세요? 죄 때문에 회개해요. 십자가 앞에 나오면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십자가가 십자가가 됩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지셨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 아니면 그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거든. Bitter water, 쓴 물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더러운 물들이 깨달아 드러나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 더러운 물을 발견하고, 아, 이것을 못 먹는다, 먹을 수가 없다, 이건 써서 먹을 수가 없다, 이 물을 먹으면 우리가 죽는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모세에게 나와서 그 말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네. 하나님이 지정한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지게 할 때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집니다. 지정한 한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쓴물인 우리 심령이
단물로 변하는, 단물은 바로 생명의 물. 아멘. 우리 심령이 있음물에서부터 단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첫사람 아담의 가지에서부터 잘라져서 참포도나무인 예수께 접붙여서 그 생명수에 말씀을 받아먹고 그 생명의 진액을 받아 마신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산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쓴 포도는 뱀의 독이야. 뱀의 독. 여기서 뱀. 계시록 12장 9절에 말합니다. 뱀은 사단이요, 마귀요, 용이요. 아멘. 이 뱀, 사단의 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뱀 중에서도 독사, 이 악독, 사단의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맺어지게 하는 것, 그건 뭐예요? 지극히 세상적인 것. 세상의 욕심, 탐욕,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게 다 독이요, 악독이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는 말씀이죠. 자, 소돔과 고모라의 소산은 바로 무엇이냐.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게 하기로 작정하여서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라. 소돔과 고모라는 그 멸망을 받은 게 바로 경건치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본이 된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계시랑 11장 8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영적으로 소돔을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는데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소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사단에 의해서 죽으셨죠. 그렇지만 거죽으로 나타날 때는 제사장과 바리새인에 의해 죽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자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참남하다 그래서 죽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자기네들이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의도에서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말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자, 회칠한 무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무덤을 돌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고 거죽에 돌을 막아놔요. 그런데 무덤 같아 보이지 않아요. 거죽에 하얀 회칠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회칠한 무덤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시체가 있어요. 썩은 내가 풀풀 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마태복음 23장을 가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잘못된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에 의해서 제사장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지만 그것은 여기서 지금 표현하기를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또 소돔이라고 표현해요. 애굽은 어떤 자였어요? 애굽은 이스라엘의 원초 백성들을 종살이를 시킨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네. 율법에 매여서 종살이를 하고 죄에 매여서 사망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들이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출애굽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건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권세가 지나갔기 때문에 유월절 패스오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애굽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애굽에 속해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소돔에 속하였고 죄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면 우리에게서는 뱀의 독과 악독이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아멘. 그래서 이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는 뱀의 독과 악독밖에는 나타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쓴 포도주, 쓴 포도, 쓸개 포도라 표현하죠. 쓸기 때문에 쓸개가 너무 쓰니까 쓸개 포도라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온전한 포도나무 여러분 되셨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온전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온전한 포도나무예요. 내가 지금 접붙임을 받았어요. 근데 접붙임을 받은 것에서 더 온전한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접붙임을 받아서 포도 열매를 맺을 때 내가 온전한 포도나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시록 1장 20절을 가보면 일곱 촛대기가 나와요. 이 일곱 촛대는 바로 일곱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촛대는 성막에 있는 금촛대죠. 그 금촛대는 불을 밝혀서 어디를 향해서 불을 밝히게 되세요? 성막 안에서. 그 성소 안에서 이 촛대는 떡상과 향단을 향해서 불을 밝히게 돼 있어. 자, 떡상. 떡상은 무교병이 거기에 올려져 있는데 그 떡상인 무교병은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또한 믿는 우리가 성소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어요. 또 향단은 향단에서는 그 유향을 거기서 계속 피워요. 그래서 그 향을 피우면서 그 향이 성전에 가득해질 때까지 피우라 그러거든요. 그 어떤 것도 보여지지 않을 만큼 가득한 내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할 만큼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그 주님 앞에 향기로운 아로마로 드려지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데 그 금촛대의 그 빛이 그걸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금촛대로 보니까 여기 그 오른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그러면서 일곱 별과 일곱 별의 사자. 그런데 계시록 1장 14절 1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가 앉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대고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나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자외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교회, 일곱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통치자로서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자들도 그 손에 쥐어져 있고 금촛대도 그분의 손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자외 날선 검이 나온다. 이 자외 날선 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자외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와서 교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치리되어지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는 얘기는 그 얼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그 은혜의 태양이 영광이 비춰져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교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오늘날 보여지는 교회들이 정말 예수님의 교회인가 아니냐. 우린 여기서 자 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교회이고 내가 예수님의 포도나무라면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서 비춰져야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곱 교회, 일곱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일곱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1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 말씀은 바로 교회 안에서도 그 능력이 역사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셔서 그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의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겠다는 얘기는 모든 만물의 만유의 권세 위에 뛰어난 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어지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머리요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 말씀은 교회는 그의 통치권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로 표현해서 이 포도나무가 교회면 바로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게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죠. 아멘. 생명을 받아 먹어야, 생명의 진액을 받아 먹어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피를 마셔야 우리가 예수 피가 나타나죠.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근본 믿는 우리는 그의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근본이고 우리는 그의 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몸이요, 각 지체는 각 두 분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인 우리도 차별이 없어요. 여기서 종이나 자유자라는 얘기는 율법에 놓여 있었던 자나 복음 안에 있는 자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세례, 십자가의 세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한 세례, 한 성령 받은 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또한 한 성령으로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계속 말씀을 계속 받아먹고 그 말씀의 진액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받는 건가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져서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점점 나를 지배할 수 있게끔 내어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내 육적인 첫사람 아담이 갖고 있는 죄성이 더 많이 드러나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육의 내가 점점 죽어지면 죽어지는 만큼 성령은 내 안에서 점점 나를 더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생명의 진액을 계속 먹어야 성령이 더 스트롱해진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들어와야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이 겉사람이 되어지는 육체의 사람인 우리 죄의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나 믿어요. 그리고 말씀 하나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없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을 한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거듭난 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온전한 포도나무가 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아멘. 아까 제가 1, 2, 3 한 거 기억하시죠? 네. 3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완전히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완전히 새 사람을 입은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죽은 자들 바로 생명이 없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먼저 나셔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로새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것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 머리의 지식이 어디에서 얻어진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얻어진 것들. 그렇죠? 세상에서 얻어진 지식, 세상에서 얻어진 이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려면 어디의 지식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지식,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은 그 보배를 캐내어 아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막하고 비교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은 하늘 성소의 식양대로 지어졌지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6장 30절 말씀에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대로 내려와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아멘. 요한복음 2장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것은 바로 육체 대신 자기를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성전을 육체로 눈에 보여지는 식양대로 예루살렘이라는 것, 성막이라는 것으로 이 땅에 지어지게 했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전을 보여준 식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우리가 그의 몸이요, 그의 지체라는 얘기는 아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가 되어져서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성전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다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내 안에 우리의 무리 가운데 임하시려면 우리는 거룩해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죠. 거룩하지 않은 곳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절대로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들 무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몸만 있어야 돼요. 죄가 안 보이도록 피로 완전히 덮여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피로 완전히 덮여져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진다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죽어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질 때 내 죄를 카운트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를 카운트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서로 보고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모여서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그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반드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지식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차지게 되어지면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자,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말씀 많이 들으셔야 되고요. 많이 먹어야 되고요. 내 안에 새겨야 돼요. 신학을 많이 알라는 얘기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무리 속에 어떠한 일만 있어져야 되느냐? 이런 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간단한 한마디지만 하늘의 식양대로 지어졌다는 거, 그 하늘의 식양이신 그 하늘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가 된 자는 하늘 성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성령만 나타나야죠. 내가 성전이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지. 거룩함만.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는 그와 같은 온전한 교회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은 말씀 충만 받으라. 생명 충만 받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요한에서 2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해봅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나는 내 뜻을 이루시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행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예수님이 교회가 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사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뭐라 그러세요? 38절 39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만약에 정말 예수님만에 속한 생명나무 포도나무라면 우리의 뜻도 같아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자, 봉독하겠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양식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육체의 빵이나 떡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게 그분의 양식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육적인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당신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라고 또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참된 양식이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 아멘? 아버지의 일을 온전케 하는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읽고 온전케 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셨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부터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 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 생명나무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소성하는 게 뭐예요? 만민 구원. 만민 구원을 위해서 생명나무가 생명 강가에 심기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사는 것은 생명 강가에 심겨졌을 때만 사는데 이 생명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만 흘러내리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으로부터 흘러내리지. 그렇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것이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 가운데로 흐른데 다른 데는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죽고 거기에 연합된 자들이 이 십자가에 심겨진 자들.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포도나무가 되어지는 건 바로 이 길가에 심겨질 때 십자가를 나도 여기에 심어졌을 때 아멘. 내 심령의 십자가가 심어지고 내 육에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좌로부터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심령을 지배해서 내 안에 흘러들어갈 때 내게 생명의 잎사귀가 푸르르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게 해서 준비되고 생명나무 결실을 맺어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들이 되어지고 그것을 받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그들도 구원을 받으니 바로 우리가 천국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사실. 그냥 교회에서 전도하라 전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전도하려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하나씩 논아주면서 이거 전도한다 그래요. 진짜 전도는 너부터 되라예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내가 먼저 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겁니다. 내가 먼저 되어져서 정말 그를 통해서 예수님만 나타나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만 얘기하고 은혜만 나누고 은혜만 쉐어할 때
어젯밤에 예수님 만나시고 무슨 은혜를 받으셨나요? 나 예수님 만나서 이런 은혜 받으셨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이 믿음으로 이걸 이렇게 극복해서 이런 얘기 설교할 때 나도 그래요. 이러면서 뭐예요? 서로 살려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지식 얻으려고 오셨나요? 생명 얻으러 왔죠. 아멘.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이게 머리로 알아서 뭔가 그냥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싶어하는 그거 소용없어요. 여기에 말씀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머리에 말씀을 많이 갖고 계세요. 믿는 분들이. 그런데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게 3일길이에요. 요 머리서부터 여기 심령에 내려오는 게 3일길인데 이 3일길은 자기를 죽으면서 버리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길이 3일길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는데 그 3일길을 그가 자기를 버리면서 가지 않았으면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나는 죽는 거예요. 우리 진짜 참 포도나무, 생명나무 되십시다. 아멘.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 참 포도나무 그 생명을 받아먹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이웃의 형제 자매들도 살리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